네, 그동안 민간에 맡겨진 구립 노인 복지 시설의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피해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렸었죠. 이번엔 구립 장애인 복지 시설입니다. 용산 구립 장애인 복지 시설의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이 정관에도 없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주간보호센터의 수탁법인이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5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설립 당시 정해진 법인의 목적을 벗어나 사업을 수행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단이나 사단법인과 같은 공익법인은 정관의 목적이 기재돼 있는데 해당 법인 등기부 등본에 명시된 목적엔 어디에도 장애인 관련 사업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목적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법인은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목적에 없는 내용을 기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인이 용산구에 제출한 수탁 운영 신청서입니다. 주요 사업엔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을 아우르는 사회 소수자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법인 목적엔 해당 내용이 노인과 노숙인 분야로 명시돼 있습니다. 법인 목적을 다르게 기재한 겁니다.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법인은 현재도 구립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법인이 오는 14일까지 목적의 사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등기에 나온 주사무소 위치는 사실상 유령 주소였고 하기로 했던 장애인 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이행한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립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주간보호센터의 수탁법인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하단엔 해당 법인의 주소가 강서구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에 적힌 주 사무소 위치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의 사무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등기에 나온 건물 내역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법인은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관리사무소의 공간 일부를 무료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주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사무실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비용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인이 지난 2016년도부터 2년여 기간 동안 공동으로 사용했던 사무 공간입니다. 이곳엔 책상이 있었고요. 바깥엔 간판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해당 법인이 당시 사무소에 상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무소에선 지난해 6월쯤 철수했고 최근에서야 간판을 가져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유령 사무소였던 겁니다. 사무실만 얻어놓고 그냥 누구 뭐 심사 나온다 그러면 그냥 같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저뭐 그냥 자기들 사무실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나는 그냥 밖에 나가버리고 밖에서 뭐 뱅뱅 돌다가 이제 간다고 이제 인사하면은 이제 전화 오면 와가지고 얘네 정리 마무리 정리하고 과수건이 지시켜놓고 가끔 가다 그렇게 왔다니까. 확인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당 법인한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서울시에 사무소 주소 이전 신청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전한 사무소의 위치는 결국 취재진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용산구에 제출한 운영 계획서입니다. 장애인 생애 주기별 정책과 제도 연구와 관련해 앞으로 이행 예정인 6가지 사업을 기재해놨는데 구립장애인 복지시설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연구 보고하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요청했는데 관련자는 네. 없다고 못 받았어요. 이 가운데 해당 법인은 현재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준비를 서울시는 이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